왜 그래? 좋지. 아, 이거 요달의 찜닭이에요. 코로나가 회복된 건 아니고, 그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, 어차피 코로나 걸려있으나 안 걸려있으나 내가 평소에 이제 골골대는 거는 똑같거든? 그럴 바에 그냥 방송 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어요. 물론 지금이 더 빡세긴 해. 지금이 더 빡세긴 한데 어차피 오늘 쉬어도 너 게임할 거잖아. 어? 그럴 거면 방송 키고 해. 너 젤다 할 거잖아. 어? 키고 하라고 그럴 거면. 아. 이제 좀 나아졌냐고요? 3일 전보단 나아요. 한 3-4일 전보단 나은데 괜찮은 건 아니야. 밖에 그거 소독차 다니더라? 어? 모기가 극성이라 그런가? 소독차 돌아다니더라고. 따라가야 돼? 개추벌레 소독하려고? 신게임이 난리났어. 흰개미. 그 흰개미가 이제 무서운 점이 뭐냐면, 흰개미가 못 먹는 게 없다는 거야. 일단 뭐 나무는 기본이고, 나무 외에도 다 처먹어요, 진짜. 그래서 무서운 거지.
특히 나무로 된 가구나 건축물을 거기서 살고 있다면 이제 행김이 나오면은 아주 무서운 거죠. 그래서 보통 흰개미를 어떻게 박멸을 하냐면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스로 죽여요. 가스로 이제 죽이는데 근데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그걸 못하지.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생기면은 답도 없는 거고.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완전 박멸이 또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각 잡고 박멸을 시키려면 한 며칠 동안 이제 가스를 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나 제일 순한 맛으로 시켰어. 매운 건 못 먹어. 제일 순한 맛이야. 브랜드 알려달라요. 요달의 찜닭이. 여기 찜닭집 특징. 포스트잇이 겁나 많이 붙어있어. 아 이거 프린트한 거야. 쓴 거 아니야. 아 공산품도 있어요? 아 그래? 아, 그런 거야?
요즘 학교에서도 글씨 쓰는 거 배우나? 나 어렸을 때는 뭔가 글씨 쓰는 거 배웠던 것 같은데. 요즘은 잘 안 배워? 자기 이름 딱 멋있게 쓸 수 있어야지. 옛날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. 자, 봐봐. 이 택 기계 이렇게 어? 개못 쓴다. 근데 내가 이제 그 내 글씨체가 원래 이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써. 물론 이제 뭐 내 나나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 이거 카메라로 보여줘야겠다. 내 글씨체 약간 이래. 약간 이런 것이지. 약간 귀여운 것이지. 이 찜닭에 들어가는 이 떡 있잖아. 쌀떡이겠지? 맛은 쌀떡 맛이긴 한데. 쌀떡이지. 쌀떡이야, 쌀떡. 밀떡은 좀 흐물흐물하고 쌀떡은 쫄깃쫄깃하지.
아, 나 머리 깎아야 되는데. 내일 격리 풀린다, 나. 내일 머리 깎으러 가야지. 머리 이렇게 깎아야겠다, 진짜. 이렇게. 옆에 싹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오늘 사정에 풀리죠. 그러니까 내일이지. 내일 00시에 풀리니까. 옛날처럼 반쪽만 밀자고? 아, 이번엔 대칭으로 해보려고. 코로나 처음이었나요? 네. 맞을 거야, 아마. 여태까지 잘 피했지. 야, 근데 지금 와서 예방접종 맞으면 소용없겠지? 좀 언제 맞아야 되나 그러면? 지금 걸리고 나은 다음에 한 어느 정도쯤에 맞아야지 좋을까? 걸렸으면 맞은 취급이야? 3개월? 그럼 3개월 뒤에 맞아야겠다. 100일로 합시다. 100일 뒤에 맞자. 아, 걸려보니까 맞아야겠냐고요? 예. 아, 맛을 보니까. 아, 너무 이. 나의 그 인생의 지장이 너무 심해, 이게. 아니, 진짜 이게. 진짜 기절하네. 백신 세번 맞아도 뒤지게 아프던데. 그 이제 백신이라는 게 약한 균을 넣는 거 아닌가? 응? 선 넘는 채팅 신고합니다. 아픈 척 엄살 그만 부려라. 은퇴해라 등의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. 어? 뭐지? 평범한 우리 시청자인데? 이 정도면 귀엽지. 뭐 누가 그랬어? 10분 1초? 아이디 봐야겠다. 에이, 저거 뭐 귀엽지 뭐. 한번 볼까? 누군지? 아, 나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겠다. 10분 1초. 여깄다. 아, 근데 뭐다 농담이지 뭐 진짜 뭐. 응? 그러겠어. 보자. 어디 보자. 메시지 48개. 이 사람아, 밖에 싸돌아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니까 벌 받은 거야. 아니,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밖에 싸돌아다니지도 않았어, 임마. 은퇴하세요, 슬슬. 정년퇴직하셔야지. 어? 놈의 새끼! 너, 어? 죄 받는다, 너 진짜.
아니 근데 뭐 저런 거 가지고 내가 밴을 하진 않습니다. 저건 뭐 귀엽지 뭐. 에이 뭐 저런 말도 못하니. 장난치는 거지 뭐. 저런 거 가지고 밴을 해. 또산방에서 나왔길 채팅했다고요? 일단 그거는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군요. 아무튼 일단은 원 스트라이크로 합시다.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야. 그럼 그때 보자. 경고. 아 그래 그래 타임아웃. 타임아웃 하면 되겠다. 그러면은 아 내가 채팅 잘못 쳤나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어. 타임아웃 이거 누르면 몇 초 차단이지? 10분? 에이 10분은 좀 어? 그래도 한 30만 초는 때려야지. 10만 초. 10만 초에 하루예요.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야. 그러니까 30만 초면 3일이고 60만 초면 일주일이에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그 게임 나오는데 어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몰라 모르는데 골룸 나 닮은 주인공 나오는 골룸이 주인공이래. 이미 하고 있다고. 걸럼. 걸럼. 나 반지의 제왕 하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골룸이 죽지 않아? 어... 아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. 그치 죽지. 어... 스포야? 무슨 반지의 제왕 스포래. 반지의 제왕 아껴놓고 안 보고 있었어? 응? 골룸 스포일러. 아 근데 골룸 게임에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골룸의 운명이 의외로 살지도 모르지.
그러니까 나 궁금해. 골룸이 주인공인 스토리는 어떤 게임일까? 어? 뭐 벌레 같은 거 잡아먹고 다니고 뭐 그러나? 아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올까? 아 과거편이라고요? 아 인간 시절 골룸 나와? 어 호빗 시절. 그래 원래 호빗이었지. 골룸이 원래는 호빗이었어. 근데 그 반지의 저주 때문에 흉측하게 변한 거야. 랜턴 감염 조심해 주세요. 아, 이제 거의 다 먹었어. 이거 반말이에요. 여기 반말이 세트 있어. 딱 반말이 세트야. 근데 가성비는 한 마리가 좋지. 반 마리보다. 아, 다음 주에 김동만 씨하고 미팅하기로 했어요. 그 김동만 씨가 이제 아, 김동님 구경하러 가도 돼요. 이래서 아, 한번 오세요. 그래서 그래서 아, 그 대바대 하시는 분 있어요. 서울을 놀러 오신다 해서 오시는 김에 한번 들르라고. 아니 그냥 뭐 그냥 밥이나 같이 먹기로 했어요. 그냥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냥. 아. 남자입니다.
감자. 이제 가오갤도 끝났는데 마블의 희망은 뭐지? 이제 마블은 뭘 믿고 가는 거지? 없어? 타노스의 부활? 스파이더맨? 과거 이야기? 시크릿 워즈가 남아있어요? 시크릿 워즈가 뭔 내용이지? 기대도 안 됨. 시크릿 주주.
아 그게 랩틸리언 나오는 거구나. 시크리더즈가. 그렇구만. 그 스크롤 종족 얘기. 시크릿 주주가 더 재밌을지도. 아, 저 원래 그 저희 조카가 이제 조카 중에 이제 큰 애가 원래는 어렸을 때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. 여자인데도 장난감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, 최근에 갈아탔어. 지금 취향이 바뀌었어. 아, 심지어 두 번 갈아탔는데 그 뭐지? 티니핑? 뭐 하여튼 그거 좋아했었거든. 어. 그거 좋아하다가 지금 뭐 좋아하냐면 포켓몬 좋아함. 아, 그 포켓몬 중에서 그 EV 라인 있잖아. 그 EV랑 그 지나는 애들 걔네들 걔네 라인 좋아하더라고. 그 누구지? 그 리본다네. 걔 좋아하던데. 님피아랑 그 하여튼 애들이 포켓몬을 좋아하긴 하는구나. 결국은 그래서 내 동생한테 계속 님피아 사달라고 인형. 어? 아주 그냥 너무 쫄라가지고 결국은 사줬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제 포켓몬은 그렇다 치고 그 티니핑도 장난 아니래매. 애들 엄청 좋아한대매 그거. 심지어 그거 무슨 뭐 종류도 많아가지고 그거 다 살라면은 말도 안 된다던데. 어 개비싸대. 파산핑. 등골핑.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포켓몬은 차라리 다행이지. 티니핑은 뭐 시즌별로 새로운 캐릭터 계속 나온다 그래가지고. 전에 그 얘기했잖아. 이제 다른 친척 조카인데 아 걔는 이제 아들이었는데 걔가 이제 숙제 같은 거 이제 시키는 대로 잘 할 때마다 이제 그 포켓몬 부스터 팩 하나씩 이렇게 줬단 말이야. 그 부모님이 팩 그러니까 그 말 잘 들을 때마다 이제 팩 하나씩 까게 해주는 거지. 그게 포켓몬 팩이었어요. 포켓몬 팩. 그러니까 뭐 착한 일하거나 이제 말 숙제 잘 하면은 이제 팩 하나씩. 아 근데 팩 하나당 거의 한 5천원 돈 하지 않나? 요즘? 얼마 정도 하지 팩 하나에? 얼마나 해 요새 팩 하나에? 그런 카드 팩 하나 살 때 얼마나 해? 1,000원? 몇 장 들었는데? 아 팩 종류마다 달라? 1,000원은 뭐 몇 장 안 들었을 것 같은데? 아 5장짜리가 1,000원짜리야? 그렇구만. 할인 중입니다.
아니 나는 옛날에 나는 매직 더 게더링 했거든. 그 매직 더 게더링 택할 때마다 되게 설레었는데. 최근에 무슨 뭐 매직 더 게더링 회사에서 무슨 카드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했는데 무슨 유튜버한테 카드를 새로운 카드를 잘못 보냈대. 근데 무슨 그 유튜버가 이제 여시구나 하고 그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 이제 원래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매직 더 게더링 회사에서 그 용역을 보내가지고 카드를 다 압수해 왔대. 이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심지어 그냥 그 보낸 카드만 압수해온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도 뺏어왔다 그러더라고. 아니 그게 핑커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 미국의 그 약간 형사 업체? 아니 근데 말이 그렇지. 그러니까 흥신소야, 흥신소. 그러니까 메이저한 흥신소야. 근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규모가 커가지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다 있어. 그게 되게 규모가 큰 흥신소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. 지금도 있대. 아. 근데 그러면 걔네들은 뭐 법을 안 지키는 건가? 아니면은 뭐 걔네들도 이제 뭐 법무 그게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건가?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그니까, 뭐, 말만 들어서는, 뭐, 카드를 뺏어왔다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그거는 절도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말이 되게 만들어? 아. 아, 그니까,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걔네들이 잘 설득해서 이제 달라고 말로 이제 서로 이제 상호 합의와 얘기해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야. 뭐 그런 식이겠지. 뭐 그런 거겠지. 잘 먹었다. 아니 무려 포스트잇이 3개가 붙어 있는데 무엇보다 나의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야. 이거 무슨 캐릭터지? 아 심지어 여기 무슨 식탁보에도 붙어 있고. 뭔가 이 가게의 아이덴티티인가 봐. 아, 이거 프린트에, 프린트. 이거 쓴거 아니야.
프린트 맞아.